안녕하세요.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세계화와 새로운 가치관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정구 선생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그럭저럭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후진들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건강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전 세계로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유럽에 폭풍같이 닥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7일 현재, 5월 27일 현재 보니까 미국이 이제 확진자가 170만에 사망자가 10만 5천 명이나 돼요. 예, 그렇죠. 사망자 2위가 이제 영국인데요. 이제 26만 5천 명의 확진자에 3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3만 7천 명이 죽었고 이태리가 사망자 3위인데요. 23만에 3만 2천 명이나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인류, 지구 전체에 이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세계화의 특성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우선 좀 해주시죠. 우선은 코로나가 전에 9.11이라든지 1차, 2차 대전 이걸 주로 이제 그 위기라고, 세계적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위기들은 인간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의 전지구적 위기는 그런 인간의 의도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결과물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 인간이 저지른 결과물이죠. 왜냐하면은 이 산업화를 통해서 이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해서 그 파괴된 동물들이 여러 가지 아마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이제 요번에 이 세대화와 더불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자연 생태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발생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런 종류의 전체적 위기는 계속 올 수밖에 없고 아마 인류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는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거는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은 세계화가 있어가지고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게 쉽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전염병도 갑자기 뭐 지금 한 5개월 됐잖아요. 5개월 만에 600만이 넘고 30만이 넘게 죽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아마 특징이 있겠는데 확산의 범위도 굉장히 전 세계적이죠. 확산의 범위는 그렇죠. 처음에는 중국에서 그거 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이 되고 앞으로 더 심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이런 위협, 변종들 이런 부분은 코로나19를 잡는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계속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번 코로나를 잡는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종이 돼서 나타나니까 인류 사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은 계속해서 아마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겠죠. 사람이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노동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 필요품을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게 근시안적인 나머지 자연을 파괴하면서 생태계가 이제 파괴된 것 같습니다. 이게 거꾸로 이제 인간에게 이제 위기로 다가오는,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위하여, 자연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이런 어떤 가치관 자체가 잘 정돈되고 또 인간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 백신이 잘 극복되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하겠네요.
사실 뭐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예. 우리 한국이나 조선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예. 자연은 공존이나 공동체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봤고 예, 예, 예.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예. 개인주의가 극성을 부리는데 앞으로 인류 사회나 지구촌이 나아가야 될 것은 예. 인간의 공동체를 예. 만들고 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동체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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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이 아마 인류 사회의 궁극적 과제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철학적 범주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보통 생산 관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 예. 생산력 범주인데. 이 달을 다 잘 준비해야 인간과 인간과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생명 공동체까지 예. 다 잘 준비해야 지속 가능한 인간의 삶이 보장이 되겠네요. 예, 생명이라는 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동물의 생명, 자연의 생명도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예. 인식을 예. 앞으로는 해야만 예. 이런 인류사회 전체의 위기나 지구촌 전체의 위기가 예. 극복이 가능하다고 아마 봐야 되겠죠. 예, 철학, 그런 인식이 절실히 예. 필요하죠. 철학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으로 이 해결 대안이 범주로 예. 우선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총괄하고 종결하고 해결에 대해서 예. 좀 먼저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전 지구적 위기이고 예. 그다음에 전 인류적 위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총체적 위기이다. 예. 그리고 아마 이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전 지구적 위기라는 것은 해결을 하려면은 전 지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국제적인 협력을 예. 통해서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새로 바꾸는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겠죠. 예, 예.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력, 인류 공동체 지향성 이런 걸 통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부터 먼저 접근을 할 필요가 예, 있죠. 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동양과 서양. 그리고 빈자와 부자, 그리고 세계 패권 국가로서 이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 협력 이렇게 되면서 내용은 이제 인간과 인간의 그 공동체주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이제 생명 생태 공동체까지 확장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적인 말씀이었는데, 예.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많은 국민들, 세계 인류의 많은 평화 애호 국민들이 물음을 많이 던집니다. 예. 과연 선진국이 어디냐, 민주국가라는 것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예. 이를 계기로 해서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그 질문을 던질 때는 비교 연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예, 예. 비교를 하고 좀 멀리 보고 예, 예, 예. 넓게 보는 예, 이런 예. 접근이 필요하죠. 우선은 세계적으로 볼 때 어디가 최악인가? 예, 예, 예. 그야말로 민주적이고 선진적이라는 표본, 선진의 예. 표본이죠. 예, 예. 표본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과 영국이 가장 최악이죠. 그렇죠. 그런데 동양과 서양도 비교하면은 동양은 사실 상대적으로 예. 성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예.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싱가포르라든지 예. 그다음에 대만이라든지 예. 그런데 서양은 뭐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다 실패한 예. 이런 경우이죠. 예. 그다음에 동구라파와 서구라파도 제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주의 있습니다. 국가를 그렇죠. 경험했던 나라. 사회주의 전력을 가진 동구라파와 예, 예, 예. 자본주의로 그 지속해온 서구라파의
그 차이가 나죠. 예, 예. 그다음에 북그라파,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뭐 이런 뭐 견적 경우에는 복지가 좀 남아 있는 그렇죠. 북유럽과 남유럽과의 예. 또 차이가 그렇죠. 있고. 남유럽은 사실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 예. 구제 금융에 굉장히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유럽과의 그런 차이도 있다. 예. 그런 질문을 이제 던져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런 예.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고 예. 또 흔히들 이게 중국이 그 뭡니까 무안이라든지 허베이성을 예. 그 봉쇄를 했을 때 예. 아 이거는 개인 사생활 침해이다. 예. 개인 인권의 침해이다. 예. 이 하나는 비민주적 독재국가의 전형이다. 이렇게 예.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같이 국경이나 지역을 전면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안 했으면서도 성공적인 경우가 예.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 중국이 그렇게 봉쇄를 했다고 비난을 하는데 예. 좀 있으니까 유럽 예.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전면적인 봉쇄, 국경 그렇죠. 봉쇄라든지 지역 봉쇄 다 했죠. 거의 다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봉쇄 정도로 보면은 중국 부담도 더 비민주적이고 예, 예, 예. 군위주의적이라고 볼 수 예, 예. 있지 않느냐. 미국은 또 봉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있고 저항을 하고 가게를 막 틀고 총까지 등장했죠. 어제는 정말 미국 상황이 저게 도대체 민주적인 국가인가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현재 예. 8만 4,500명 정도의 예, 예. 확진자 그렇죠. 속에서 예. 사망자는 겨우 4,600여 명입니다.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라 그래서 얼마나 욕을 해댔습니까? 예. 한국은 어떠냐 하면은 11,000명 확진자에 269명 사망자입니다. 아, 굉장히 전 세계 모범 국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트럼프가 2월 26일 날 이야기한 거는 아예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전혀 예. 그쪽 중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예, 그때 예. 우리는 또 세계 2위였죠. 예. 그러니까 세계 1위, 2위였던 중국과 한국이 뭐 한 2, 3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으로 이것을 극복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중국의 그 성공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예. 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가운데서도 한국이 민주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다, 예. 성공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민주국가라고 하면은 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그렇죠. 민주의 전형이라고 예, 봤지 않습니까? 전형이죠. 그런데 예. 민주주의가 코로나 창궐을 막고 방역에 이 결정적인 요인 같으면은 예. 왜 한국에서는 성공했지만은도 예. 다른 데서는 완전히 실패했느냐? 예.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실패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물음도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의 민주주의는 자유방임 같은 민주주의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 촛불항쟁을 거친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된 이 조건은 정부에서도 잘 이끌었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자주성, 창발성 이 또 이 국가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 협동정신이라 그럴까? 예. 그건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그렇죠. 민주라는 것이 코로나의 방역이나 대치의 결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네. 그 한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사회에서 있는 공동체성이라 할까? 예, 예, 예. 그다음에 공공성이라 할까? 예, 예, 예. 어떤 국가의 어떤 자율성이랄까 예. 이런 핵심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사람들이 대부분 만병통치식으로 민주화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고 정당화하는 것처럼 예, 예, 예. 이건 저는 그런 설명이 의미에서 아니라고 이 개인과 전체와의 관계 예.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자기를 헌신하고 그렇죠. 노력하는 이런 게 있으면서 예. 또 자발성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발적 협조라는 게 예. 바로 공동체성에서 나오는 거죠. 예, 예, 예. 지금은 공동체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캐캐묵은 이야기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도 이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예. 공동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 할까 예. 평가가 예, 분명히 예. 있을 거고 또 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예. 집단주의 예. 공동체주의를 예. 전체주의로 예.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단주의라 그러면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많이 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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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 왜 부정적으로 썼느냐 하면은 그 소속 집단의 사적 이익이나 예. 어떤 특수 이익을 위해서 그 집단이 매진은 예, 예, 하는 예, 예. 그 지향을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단주의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공동체주의는 예. 소속 집단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예. 보다 사회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 예. 그 지향하고 뭐 노력하는 예, 예. 이런 거니까 이 공동체성이야말로 인류 사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이고 그 인식이나 평가를 예, 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예.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예, 예.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왕정을 지키고 비민족의 예. 극치를 달리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 제대로 방역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흔히들 아 중국은 비민주적이고 군위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다. 예. 그렇다면은 가장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느냐? 예. 또 군위주의라는 러시아는 어떻느냐?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는 다르다고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파쇼 체제라고 하는 전체주의는 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다수를 이익한다고 가장하면서 짓누르는 예. 이런 체제라면 공동체주의는 그야말로 전체를 위해서 예. 개인은 때로는 그 안에서 자기의 자주적 권리를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중국하고 사우디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런 예. 의미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또 의료 체계라든지 국민들의 자발성이라든지 정보와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주 모범 국가, 민주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선진 국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90대 10의 헬조선이란 말이죠.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 자살자가 1년에 13,000명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 44%가 20, 30대가 44%를 차지하고 있고 산재 사망률은 2,100명이 이제 산재 사망으로 죽습니다. 아, 이런 현실은 이제 잘 또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도 함께 요번 참에 잘 나가는 김에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좀 극복하는 사회 대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번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가장 긍정적인 점은 우리가 하늘과 같이 우르르 보던 미국과 영국이라는 실체가 예. 그대로 드러나고 예. 우리가 또 아주 스스로 폄하하고 예.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예.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새로 인식하는 데 아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이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자존심과 자부심은 가지지만은 또 예.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헬조선이라는 이 엄연한 예. 사실 항상 보면은 세계 자살률 뭐 1위라든지 예. 그다음에 출산율 세계 최악이잖아요.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실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 할까, 소홀히 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가 여기서 더 나아갈 수는 없죠. 예. 자부심과 자존심은 가지지만은도 이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 예, 이번 계기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체제도 대의민주제 이 부분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개개인의 자주성, 높은 자주성을 기반을 하되 공동체주의로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깊은 사색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는 민이 주체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이 통제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참민주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이 지구촌에서는 지금까지는 예. 대의제 민주주의, 미국이나 예. 영국이나 유럽이 하고 있는 대의제 이그 자체가 민주주의 전형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이 과연 민의 통제력이나 민의 주체력이 예. 미국 사회에 얼마나 행사될 수 있느냐? 예. 샌더스가 한 이야기가 있죠. 예. 미국의 부자 세 사람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하위 소득 50%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담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예, 예. 샌더스가 뉴욕타임즈에 그렇게 기고를 한 거예요. 예, 예, 예. 이게 과연 민의 통제고 민의 주체이고 민주주의냐 예, 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예. 우리가 이제까지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예, 예. 이런 검증받지 못한 예. 공식 이걸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어떤 참민주를 예. 이 찾아서 모색을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지향을 한다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예. 있죠. 특히 미국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예. 미국 전역에 걸쳐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 흑인을 예. 백인 경찰이 무지막지하게 죽이는 모습이 동영상에 뜨면서 더 이상 숨 쉴 수 없다, 살 수 없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미국 전역이 백악관을 포위를 해가지고 통제가 안 되고 도대체 저게 미국의 민주주의의 실체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고 민주주의의 전형이고 가장 그 부자 나라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숭미하고 네. 또 가공할 미국의 힘에 짓눌려가지고 공미, 미국을 두려워하는 요번에 저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좀 많이 깨우쳤다고 깨우쳐지겠죠. 예, 깨우쳤다고 네. 보고 요번에 이런 사태들이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미국 사회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미국 사회가 이런 위기를 계기로 예. 해서 새로 태어나는 예.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예, 예. 저는 미국이 그러리라고는 전혀 보지 미국도 쇠판짜기가 필요하겠구만요. 당연히 필요하죠. 예. 예. 그런데 미국은 뭐 쇠판짜기라기보다는 이제까지의 그런 어떤 패권 예. 전 지구촌의 전쟁 위기를 주도해왔던 예. 그런 미국의 위상에서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과연 세판짜기로 나아갈지 아닐지는 미국 인민들의 어떤 투쟁이랄까 여기에 아마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그 세계 보건 안전지수 말입니다. 예. 이것도 미국 중심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예. 세계에서 가장 보건 안전 지수가 높은 나라로 기록된 게 미국이고 미국 2위는 영국으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한국은 19위 이렇게 돼 있고 중국은 50위란 말이죠. 예. 근데 요번에 보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훨씬 더 코로나 방역 의료 체계는 예. 더 우수한 나라인데 예. 이 완전히 이렇게 전 세계가 이 통계도 이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보건 지수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예. 미국과 영국이 만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네들이 만든 기준, 보건 안전 지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 네.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코로나 발병 현상이죠.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이 아마 9위를 했을 겁니다. 예, 미국이 51위를 하고 예, 예, 미국 아 참 중국이 51위를 하고 미국 영국이 1등 2등을 했는데 예. 그 9위하고 51위가
가장 이 성공적으로 방역과 퇴치를 한 반면에 예. 미국, 영국 1위라고 하는 게 가장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영국 사회의 그런 어떤 모순이나 암울한 이런 것이 은폐되어 있는 거고 예. 이 기준을 세계보건안전지수 측정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 선정을 미국, 영국 사람들이 했거든. 예, 예. 자기들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예. 그것이 인류 보편의 표준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보건안전을 염두에 둔 표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치관이라 할까, 표준이라 할까, 예. 질서라 할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 인식이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유럽이나 미국이 주도를 했는데 그것이 예. 제대로 인류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예.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요번에 된 거죠. 요번에 세계보건기구 후에서 예. 중국이 방역을 잘한다, 미국이 잘못한다. 이 객관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예산 지원 안 하겠다고 후가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편이냐 진중 아니냐 해가지고 압박을 넣고 이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찬 걸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이제 드러나는데 특히 이 공동체주의와 개인지상주의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는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잖아요. 예.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이러는데 우리 사회에서 전에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탈한 사람들이 계속 예. 뭐 몇 사람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안심밴드를 채우자. 예. 그런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안을 냈고 그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할 때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이거야말로 사생활 침해이고 예. 개인 인권 침해이다. 예.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 뭐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아주 멸시하는 식으로 가장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예. 욕을 했지만은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문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 방역을 위해서 그 뭔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을 안심밴드를 채워서 전체 사회 또는 다른 사람의 보다 많은 사람의 건강 생명권을 지키는데 예.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예, 그런 개인 사생활 인권이라는 그런 좁은 개념에 머물면서 예. 보다 많은 대중이라 할까 전체의 건강 생명권이라는 더 큰 핵심적인 예. 인권을 침해하는 그렇죠 결국은 예. 이런 걸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서구의 개인주의, 예. 자유주의 예. 이것은 민주주의하고도 안 맞고 특히 공동체로서 인간 생활에 같이 집단으로 이루어서 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체가 불일치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자유나 인권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예. 되죠. 그렇지만 조건이 있죠. 그것이 전체의 인권이나 전체 공동체의 공동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그렇죠. 조건 하에서 예. 그게 개인 인권이나 자유라는 것이 서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거지 예. 전체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예. 개인 자유 지상주의로 나오면은 예. 이거는 인류사회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그걸 예. 바로 예. 미국에서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봐야죠. 우리는 지난 그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할 때요. 예. 제일 많이 모인 때가 230만이 모였고 연인은 1700만이 모였는데 예.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다 주워 가버렸다. 예. 깨끗하고 상점이 안 틀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권력을 교체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 미국 지금 보니까 데모만 하면은 가게가 불바다가 되고
그럼 그걸 또 트럼프가 총을 쏘겠다는 겁니다. 군을 투입하겠대.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까? 이건 파시스트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조차 드는데 과연 미국이 지금 민주주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죠. 예. 지금 동유럽과 서유럽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사회주의, 공공이익을 우선했던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나라와 자본주의 사적 이윤 추구를 지상과제로 했던 이런 체제에 살았던 이 사상 흐름과는 다르고 예. 이것이 이번에 이제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좀.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공동체주의와 개인 자유지상주의는 공동체주의는 주로 동양의 그런 어떤 전통이랄까 예. 그다음에 사회주의의 어떤 전통이라 그럴까 예. 이쪽에서는 높죠. 예. 그렇지만 이제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난 이후는 이게 서구에서 자본주의에서는 공동체성이 아주 약화가 되었고 예. 거기에 이제 그 보건 의료 체계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공공 우선주의랄까 예.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엄청나게 무너져 버렸죠. 예, 예, 예. 그렇지만도 사회주의의 그 어떤 전력을 가진 국가라든지 또 현존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예, 예. 이런 경우에는 공공 의료 체계 한국은 예. 뭐 사회주의가 아니지만도 이런 사적 그 사형, 예. 사형 중심의 치료 중심의 보건 의료 체계보다는 예. 공공 중심의 공공 보건 의료 체계를 한국은 강화를 했죠. 예, 예, 예.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럴까 예, 그것이 예. 상당히 우리는 구비돼 있고 물론 예. 중국도 구비돼 있고 베트남도 구비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꽤 성공적으로 그렇죠. 이것을 처리할 수 있었다. 사상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지상주의의 차이고 예.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토대에 있어서는 공익,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경제와 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 그 어떤 경제체제, 경제구조와의 예. 차이가 예.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 나라마다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높다 하더라도 예. 공공의료체계나 이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예, 예, 이런 예.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제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코로나 위기로 경제 위기가 가중될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국유자본이 비중에 있어서는 3분의 1이지만 기간산업을 거의 망라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전체 인민을 위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훨씬 효율적이고 공공성을 위해서 굉장히 신속한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그런데 뭐, 그렇지 않는 나라, 예. 자본주의, 특히 뭐 우리나라와 같이 예속 자본주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재정을 걱정해야 되고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또 아마 효율적 그 방역이나 네. 여기에 또 중요한 아마 요소는 아까 이제 공동체주의나 공공 우선주의 예. 이런 걸 말씀을 하셨지만도 국가의 통치력이나 예. 흔히들 그것을 자율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국가와 시민사회의 힘 관계에서 자본주의에서는 시민사회 부르주아들이죠. 그렇죠. 부르주아 집단의 힘이 국가를 압도하고 압도하죠. 그러니까 마크스가 예. 이게 국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 하나의 독점자본의 금융 예. 과두체제에 뭐 집행기구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서구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전통이 완전히 정착화되어 있지만도 예. 그래도 동양적인 전통 하에서는 예. 국가라는 것이 예. 공익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백성들의 안위를 예. 이끌어 나갈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예, 예. 책임이 있다 하는 예, 예. 이런 어떤 그런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적 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한국이나 예. 중국이나 뭐 베트남 같은 거. 예, 예. 물론 북조선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 체계에 있어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없는 검사비가 429만 원 정도 한답니다. 예, 그렇죠. 보험이 있는 경우도 150만 원이 하던데요. 예, 그게 이제 3월 18일 기준입니다. 예, 예, 3월 예, 예. 18일 이전에는 그렇게 됐죠. 예, 예. 뭐 전혀 사적 보험 체계니까 예, 예, 그랬는데 이제는 3월 18일 그때 법을 바꿔가지고 예, 예, 예. 이제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검사. 우리 한국은 19일간 음압 병동 1인실 총 금액이 한 1,000만 원 드는데 본인 부담은 4만 원. 공공의료 체계는 어떤 나라보다도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해외 동포들이 많이 오잖아요. 예. 지금 저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요. 예. 평택 오산 기지를 통해 가지고 미군과 그 가족들 또 치료하러 온다는 거예요. 거의 평택 미군 기지 안에 최고 장비에 그 병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예. 거기 치료하는데 그 돈 누구 돈으로 들어가느냐? 한국 혈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거 미군 철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야 정말 우리가 너무 병원이 좋고 의료 체계가 좋으니까 병원이... 후진국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선진국에 치료받고 가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네. 이제 미국이 사실 그 어떤 부분에서는 세계 최상급이죠. 네. 그러니까 치료 중심의 전문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세계 최상입니다. 그런데 네. 그거는 일부 극소수를 위한 세계 최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 인민들을 네. 위한 네. 그런 보건 의료 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 무어 네. 그저 드라마 네. 보니까. 손가락이 두 개 잘렸는데 돈이 없어서 한 개만 접합수술하고 하나는 못 붙이는.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게 미국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미국 사회의 그 양면성. 이 지금 샌더스가 아까 이제 부자 세 사람이 하류층의 절반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샌더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겐 보건의료 시스템이란 게 없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와 제약사가 지배하는 의료기관에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예.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는데 대선 레이스에서 아깝게도 샌더스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좀 계속 달려가지고 미국을 그 혁명적 상황으로 좀 바꿔놨으면 좋겠는데 그 코로나 위기가 미국에서 예. 좀 더 빨리 왔으면은 예. 샌더스가 아마 유리하게 되고 예. 미국 사회가 위기를 기회로 좀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만날 것 같은데 예. 뭐 저렇게 됐으니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지도자가 또 있어야 혁명이든 계획이든 제대로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 그리스 같은 경우에 예. 이게 그 정보통신의 그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구제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공공의료 체계가 많이 망가졌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그리스 정부는 아, 우리는 취약하니까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발병이 알려지자마자 예. 대책을 강구를 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베트남 경우도 우리처럼 정보통신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력이 예. 리더십이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었고 북조선도 예. 마찬가지죠. 예. 국경을 통제를 하고 예.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쿠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점보다는 오히려 공공의료 체계가 예. 너무나도 잘 돼 있기 아주 때문에 우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로서 예. 경제 위기를 경험했지만 이 의료만큼은 공공의료 체계를 비교적 상대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의료보험 예. 이게 이제 시작된 것도 예. 사실은 박정희 시대 때 왜 예. 이걸 했느냐. 예. 그거는 북쪽하고 비교가 예. 되는 겁니다. 북쪽에서 그렇죠. 계속 남쪽에 돈이 예. 없어 죽어간다. 그 현실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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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고 하니까 긴급하게 의료보험을 그렇죠. 도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서로 비교가 되니까 예. 북쪽은 예방의학입니다. 그렇죠. 치료의학이 아니에요. 예. 미국은 예방의학보다는 치료 돈벌이 하는 수단인데 예예. 아예 병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예방의학이죠. 예예.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병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예방의학에 예. 중심을 둬야 되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의 의료 체계고 그렇죠. 북의 경우에 예. 가장 전형적인 그런 그렇죠. 거예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렇죠. 무상주택은 뭐 북쪽에 유명한데 이우라기가 치사공동 서명할 때 북쪽에 가서 그 보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박정희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북쪽의 의료 체계가 엄청 좋은데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 갔다 가면 남쪽 국민들이 전부 다 북쪽 쳐다보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가 공공 건강보험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예. 예. 국가의 자율성 문제 말입니다. 예. 아, 선생님이 자율성이라 그랬는데 이걸 그 대외적인 자율성이기도 하고. 예.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대외적인 자율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자율성인 건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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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예, 예. 마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사회, 부르주아 사회의 집행기구에 불과한 예, 예. 국가는 예, 예, 예. 국가가 공적인 문제를 앞서서 이끌어가고 해결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 예, 예. 사적인 이런 이익이나 힘에 짓눌려가지고. 그런데 예, 예, 예. 동양의 경우에는 또 사회주의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예, 예. 국가의 통제력이나 지도력이나 예, 예. 시민사회에 대한 자율성, 독립성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 방역이나 이게 이걸 할 그렇죠. 수가 예, 예.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우리 흔히 예. 이제 삼성공화국이다, 재벌공화국이다 예. 얘기하면 하지만 예. 자본주의가 발전될수록 돈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정경유착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도 아직은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능동적인 이런 그 예.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전통이죠. 예, 예. 그러니까 동양의 아마 전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뭐 동양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에 진시황 이후부터 중앙집권 체제 예, 예, 예. 이런 것이 정착화되었고 조선의 경우에도 고려 광종 이후에는 거의 중앙집권 체제가 예, 예, 예. 정착화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예.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의 자율성은 그렇죠. 자본주의를 택했지만도 그쪽보다는 상당히 높아지고 예. 근데 이제 뭐 삼성공화국이나 예. 이 김앤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래도 역시 동양이나 이런 전통 때문에 그게 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고 이번 뭐 문재인 정부를 계기로 해서 이것이 예. 더 강화되니까 바람직스럽다고 예.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식민지 예속 자본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이제 의존하고 있고 예, 예. 우리 자본주의가 이제 정상적 자본주의, 서구의 정상적 자본주의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국가의 기능이 굉장히 크고 미국의 지배력만 벗어나고 이러면은 우리 전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부와 국가일 텐데 그게 조금 우리의 과제로 남습니다.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 예, 예. 어떤 발돋움을 해야겠죠. 그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 말입니다. 예. 이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예. 트럼프와 아베 신조의 이제 이 리더십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WHO 그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예. 리더십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어쨌든
한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실은 세계에서 2위로 이게 악명이 높았잖아요. 예. 중국 다음에 한국이 제일 많았으니까 예. 그걸 3개월도 안 돼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 국가이다. 예. 이렇게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도력을 발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오늘인가 보니까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미국 트럼프가 초대한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그만큼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위상이 이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역이나 대체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서구나 중국 경우도 사실 지역을 봉쇄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다른 나라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전 지역 그 다음에 국경을 대부분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다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예, 예. 우리의 경우에는 일체 봉쇄는 없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긴급 진단을 하고 추적을 하고 치료를 예. 하고 이렇게 했지. 예.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 생활은 유지하고 그 다음에 경제 기본은 그대로 작동이 되는 구도 하에서 대치를 한 거죠. 예, 예, 예. 중국은 그때 아마 구정 연휴나 이런 게 돼가지고 아마 봉쇄를 안 하면은 안 됐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봉쇄 없이 이런 거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더 아마 돋보였고 민주적인 리더십이다. 예. 막 이렇게 시진핑은 좀 어땠습니까? 시진핑의 경우 역시 아마 그 한국과 같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시진핑은 예. 이게 일어나자마자 예. 이렇게 했어요. 생명지상주의다. 생명. 예. 예.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생명지상주의를 이야기를 했고 뭐 그게 뭐 바로 인명 그렇죠. 사람의 예. 그 목숨 지상주의 뭐 그리고 볼 수 중국은 있는데, 지도적 정당이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저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이나 예. 당원들이 예. 예. 이게 자발적으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무한에 예. 정말 이게 헌신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4만 2천 명 정도가 이게 자발적으로 우한에 이제 들어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예. 또 그 다음에 그 공산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예. 열흘 만에 예. 그 두 개의 그 임시병원을 예. 우한에다가 열흘 만에 지었어요. 아. 전국의 그런 어떤 물자랄 장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장비라든지 이게 총동원이 되면서 동원이라기보다는 그 각 성별로 예, 지원이죠. 지원해서. 지원을 해서 예. 이게 열흘 만에 병원을 우리로 하면은 뭐 생활 뭐 무슨 뭐였죠. 예, 예, 예. 그런 거를 해서 이걸 막을 수 있었다. 예. 그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이나 이제 생명 중심주의 예. 이런 것이 이제 돋보였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에 노인의 경우에 예. 젊은이를 살려야 될 거냐 노인을 돌봐야 될 거냐 예. 의사들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지잖아요. 결정을 예. 해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어떤 특별 배려라 할까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작동을 했고 그래서 8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 생존율이 70% 이상이었대요. 예, 예, 예. 이런 것은 굉장하죠. 중국의 리더십이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예. 국유 기업이 이제 기간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시진핑의 리더십과 결합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니까 회복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부품 공급이 안 돼가지고 예. 만두 기계라든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쉬었습니다. 예.
지금은 다 하자. 예, 지금 빨리 경제 회복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중국 신문을 보면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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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서 신기지 건설을 예.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예. 기지를 예. 이제 건설을 하고 예. 그다음에 서촨성이라 사천성 서부 개발에 예, 서부 개발을 함으로 해서 이게 해외 의존도를 이제 줄인다. 사실 예, 예, 예. 중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가 아닙니다. 예, 예, 처음에는 예. 그랬지만 지금은 아마 그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도 안 될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무역 추세나 예, 이런 예. 거는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 말려든다. 이래서 2008년부터 예. 뉴노멀이라는 예. 이런 기치를 내걸고 예. 내수 중심으로 경제 체제를 바꾸고 중심을 확고하게 견제하는구만요. 예. 그래서 예. 요번 위기도 빨리 예. 극복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대외경제연구소라든지 여러 세계 여러 곳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은 한 2.2% 정도. 예, 예, 예. 물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8%, 뭐 중국도 거의 비슷하고 예, 예, 예. 세계 거의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예, 예. 중국과 인도만은 플러스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시진핑의 이제 그 생명 지상, 이 생명 지상의 이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당의 간부들이 당원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네. 했고, 그 다음 경제적 체제에 있어서도 튼튼한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또 국유기업이 중심이 돼서 토대가 흔들지 못하게 탄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유기업이 중심이 돼 있으니까. 네. 그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을 국가가 예. 예. 동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무상으로 예. 이 코로나 환자들을 전부 다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예. 이 자원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예. 국가가 그런 어떤 자원 동원력이 없으면은 예. 그거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중국은 이제 경제적 토대도 그렇고 정치체대도 그래서 조금 잘하는데 예.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1회 줬지 않습니까? 예. 계속 주기 위해서 돈이 없어요. 국가 재정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국가 재정 위기가 예. 과연 한국이 국가 재정 위기냐? 현재는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예. 뭐 GDP 중국하고는 경제 구조가 좀 다르다는 물론, 거죠. 물론 예. 다르죠. 예.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따지면은 한국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예. 상태고 일본이나 미국은 최악이죠. 예. 그런데도 계속 돈을 찍어내잖아요. 예, 그건 뭐 달러 기축통화니까 멋대로 찍어내가지고 세계에 뿌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트럼프 말이에요. 예. 이 아베 신조하고 이 시진핑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좀 리더십이 어떻습니까? 점수가 몇 점이나 과락 수준 아니에요? 과락에도 한참 과락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26일 날 아, 미국은 까딱 없다. 예. 중국이나 뭐 한국이 뭐 그래서 하지만 까딱 없다. 예. 그랬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들통이 나고 무려 지금 180만입니까? 180만에다가 이게 10만 명이 넘는 이렇게 이제 대재앙을 그 초래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미국은 초점을 미국이 잘못해서 또는 트럼프가 이 리더십이 형편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미국 의료보건체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중국 때문에 그렇다. WHO 때문에 그렇다. 예. 이게 희생양 만들기. 희생양 만들고 중국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 트럼프나 미국께서는 이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G1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걸 다 포기를 해버리고 오히려 네. 중국과의 각을 세우면서 중국 때리기를 선거 전략에 악용을 하면서 네. 지구촌의 신냉전을 격화시키는 네.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정말로 이 반역사적인 큰일이에요, 반인륜적인. 네. 반인류적인 이런 어떤 행위를 스승치 않고 있다. 트럼프가 코로나 방역에 이제 실패하고 사람이 워낙 많이 죽고 이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외적인 강경 노선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선거에 이용해 먹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큰일입니다. 아베는 좀 어떻습니까? 일본의 아베는 뭐 올림픽 그 유지하려고 쉬쉬하고 뭐 제대로 통계도 제대로 안 내고 이랬다는데 뭐 트럼프나 아베나 그게 그건 50% 아니겠어요? 100%입니까? 50%, 100%이고 예. 일본의 경우에 그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통계를 인정을 하고 있지를 않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게 일본 아베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코로나 창궐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사상 정신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토대의 측면을 봤는데, 리더십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하부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식 경제 산업이고 정보화 시대인데, 이것도 굉장히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한국이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대치에 성공을 할수 있었던 요인 중에서도 우선은 이게 그 접촉자를 찾는 거. 이런 거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 안돼 있으면은 거의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휴대전화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나 안면 인식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통제를 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긴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점에 있어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체제가 잘 발전됐는데도 구축이 돼 불구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런데도 한국이나 중국처럼 그걸 활용을 못한 거예요. 왜 못하느냐? 이게 휴대전화를 추적을 하면은 개인 개인의 사생활 인권 침해다. 침해한다. 사생활 침해이다. 이게 바로 자유의 자유주의, 침해이다. 자유방임이 그렇죠.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그렇죠.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추적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교훈을 그 점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서 정보화 시대에는 인간을 이롭게 하고 위기에 대처 능력도 주는데 문제는 그 사회가 공동체주의가 강하냐, 자유방임이 강하냐, 이 그렇죠. 차이가 또 이제,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공동체주의가 강한 경우에는 이걸 잘잘 활용해서 활용할 수 극복을 있고, 할수 있었고, 저쪽에 개인 자유지상주의 이 서구에서는 전혀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저런 꼴이 된 거고. 또 이게 안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아까 그리스나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북조선도 마찬가지죠. 일찌감치 국경 통제를 한다든지 철저한 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정보통신 인프라의 문제점을 극복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물 한잔 하시죠, 우선. 자, 이제 소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비대면 접촉과의 생활이 강화된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또안 좋은 뭐 인종주의, 배회주의, 배타주의 이런 게또 등장할 우려를 또 야기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비대면 접촉이 뭘 언택트라고 그러대요. 보니까 언택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통계가 아주 재밌는 통계가 중국에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비대면 접촉을 하는 시간이 대체로 한 4시간 정도였대, 이렇게 돼요. 4시간 이제 접촉을 했는데, 코로나 발병 이후에 8시간이 됐단 늘어났구만요.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인데 8시간 잠자야 되고, 그럼 8시간은 이게 네트워크에 비대면 접속을 해야 되고, 이제 대면 접속이 8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식사 시간 빼고 이러면은
비대면 접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예, 예, 예. 이야기죠. 대면 접촉이 줄어들겠네요. 네, 줄어들죠. 예. 근데 비대면 접촉을 하려면은 AI라든지 예. 이런 4차 산업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빨리 급속도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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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점에서 코로나가 그 부분을 굉장히 급속히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죠. 계기가 되어버렸고. 예. 근데 이제. 근데 비대면 접촉이 시간이 늘어나면은. 예. 혹시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예. 좀 커지진 않을까요? 그건 우려가 있죠. 우려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공동체주의를 예. 강화하는. 예. 그걸 통해서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 예. 특히 이제 노인들 경우에 예, 이게 따라가지를 못 따라가지를 못해서 예, 이게 굉장히 또 소외되고 예, 소외되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예. 또 이게 비대면 접촉 정보 통신 이걸 활용을 함으로 해서 예. 사실은 그 빅브라더스의 문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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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예. 어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렇죠. 예, 관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을 아마 해야 될 그렇죠. 사생활 보호라든지 예. 만일에 이런 그 AI라든지 이 정보통신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비대면 접촉이 늘어날 때 예. 파수 체제가 등장하면은 완전히 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빅브라더잖아요. 네네. 빅브라더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찬민주라 할까. 찬민주를 정착시키고 예. 예, 정착시키면서... 공동체주의를 강화하고 이런 것과 예. 결합 잘 되도록 예. 하는 것이 과제로 남겠습니다. 예. 예. 인종주의, 배외주의, 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 터지면은 이게 이 책임 문제가 돌아오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예. 이게 이제 배외주의라든지 인종주의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 민족주의랑 예. 배타적 민족주의라든지 예, 예. 그 다음에 희생양 만들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일어난 게 미국이잖아요. 예, 미국에서 예. 중국 무한 때문에 그렇다. 그랬다. 무한 코로나다. 예. WHO가 잘못해서 이제 그렇다. 예. 이 미국 자체는 문제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또 이제 그 유럽 같은 데서 동양인에 대한 예. 침뱉기라든지 뭐 시비 걸기, 예. 폭행 예.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는 거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거죠. 예.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 세계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냉전까지도 일으켰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WHA 기조연설에서 국제적 협력, 예.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건 지당한 말씀이고 예. 중국의 경우에도 인류 명운 공동체를 예. 우리가 실현해야 되고 예. 이걸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아야 되고 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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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하는데 올바른 처방이죠. 예.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국가의 자율성 강화도 매우 기념하게 요구되겠죠? 예, 국가의 자율성 강화도 요구되면서 예. 일부에서는 세계화, 예. 지구화가 대보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 일부 예. 세계화라는 게 핵심이 예. 이겁니다. 국경을 초월한 자본 축적 예. 구조를 만드는 게 세계화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자본 축적이 핵심입니다. 예, 예, 예. 그런 요의 세계화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야말로 인류 사회의 평화와 그러니까 예. 평화 생명권이나 건강 생명권이라 할까 예, 예. 인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협력 세계화. 강화. 예. 예. 세계화. 예, 인류 그러니까 인류 공동체화를 예, 예, 예. 위한 국제 협력. 이거는 아마 좀 다른 개념을 써야 되겠죠. 예. 자본 축적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화하고는 구분은 되겠지만은도 예, 예, 예.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단절이라 할까 벽을 쌓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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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동체주의로. 인류 전체가
한 묶음으로 예, 예, 예.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예, 예, 예. 이런 것이 진정한 세계화 그렇죠. 예,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예. 세계화 예를 들면 사상 정신적인 측면은 공동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 세계화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정치체제도 찬민주를 확산하는 세계화 예. 경제체제는 공적기능 공공성을 강화하는 세계화 아, 이런 이제 진정한 세계화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생태계와 인간이, 예,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공동체도 지향을 하지만 예, 예, 예. 그걸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과의 공동체, 예, 예, 예. 예, 이런 것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예, 있는 예, 거죠. 예, 예. 생명 공동체 여러까지 예. 확장하는 정말 그런 세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계화를 다시 말하면 세계의 자주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가 이제 기회라고 또 잘만 하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세계에서 이제 국제적 통계는 미국이 -2.7%, 유로존은 9.3%, 일본은 5.7% 역성장을 한다 그러고 반대로 중국, 인도는 1.8%, 1.1%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은 많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 구조도 지금 이번에 총선도 압승한 만큼 경제 대개혁도 좀 하고 예. 외자 재벌이 판치는 그 수출 주도형의 이 경제를 좀 제대로 바꾸고 평화 경제도 좀 뚫어 가지고 탈출구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전시경제 예.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 예, 예. 사실 긴급재난지원금 예. 그거 할 때도 처음에는 70%만 주겠다. 하겠다. 이러다가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고 효과가 예. 제대로 안 나타나니까 예. 전체에 예. 100%를 다 주는 거로 결정을 예. 해서 예. 빨리 그게 효과를 볼 수 예. 있었는데 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엄청나게 그죠. 많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애로점이 있으니까 전시 경제라는 그런 뭐랄까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이 뭡니까 그것을 고용 보험이라든지 예, 예, 예. 이런 것도 확대를 시킨다든지 예. 이제는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 예, 예. 이런까지도 우리가 예. 추구해야 될 하나의 가치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1966년에 국제인권규약에 하나는 시민정치권,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유, 지상주의 예. 이걸 제시를 했고 또 하나는 사회경제문화권이라는 이런 걸 제시를 했는데 예. 저는 여기에다가 이게 참 주로 제국주의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걸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생명권이다. 예. 집단의 생명권이고 이게 건강이 보장되는 생명권. 예. 그래서 건강 생명권과 평화가 보장되는 생명권. 예. 이런 이제 인권 규약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예. 예. 건강 생명권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인권의 아주 핵심 개념으로 예. 벌써부터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미국이나 서구의 인권 개념은 자유권을 위주로 하죠. 그렇죠. 예. 미국은 예. 실업자가 있든 말든 예. 그러니까 사회 경제권 그 UN에서 국제 인권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A 규약 예. 사회 경제권은 아예 미국의 인권 범주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예, 예, 예. 종교의 자유를 가장 핵심으로 하는 자유권만 인권이에요. 예, 예. 그걸 가지고 그건 저 나홀로 인권이죠. 예, 예. 그걸 가지고 인권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예. 다른 나라 간섭하고 온갖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제 그 흑인을 백인 경찰이 죽이는 거 보세요. 그게 그렇죠. 무슨 생명권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예, 나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사회 경제권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 이제까지 금기의 영역으로 있었던 예. 어떤 기본소득이라든지 예. 그 고용보험, 전국민의 고용보험화라든지 예. 예. 이런 어떤
금력을 허물고 예. 새로운 판짜기를 예. 하면서 노동권이 강화되는 예, 예. 이런 구도를 이번 기회에 예. 뭐 완결이야 못했지만도 최소한 서막이라도 이루면서 예. 예. 기초를 좀 다지는 굉장한 철학과 기반과 용기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를 예. 들면은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현 체제에서는 이제 세제 개혁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기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국가 재정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반발에 각오하고 외자와 재벌의 강력한 사보타지나 반발을 각오하고 단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철학과 이 용기, 강력한 민중의 지지라 그럴까? 이것이 뒷받침이 돼야 사실 가능합니다. 예, 그게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뒷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예.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번이 코로나 세계화의 위기. 예. 이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예, 예, 예.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그 예. 노동계급도 예. 좀 앞장서서 예. 이 길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지금 노동운동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코로나 위기 극복 근본 대안에 대해서 실천 과제에 대해서 토론회가 거의 막 연속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산업 세계적인 산업 조정도 이루어질 것 같고 네. 중국이 세계 꿀뚝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반중국 전선을 펴려고 미국이 또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것이 뭐 썩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신냉전도 불러오고 하는데 그런 산업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미국이 노골적으로 반중국 산업 안보 동맹 예, 예, 예. EPN이라는 네트워크를 예, 예, 예. 이제 만들고 거기에 한국을 끼어넣기 위해서 아마 공작을 벌이고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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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가면 안 되죠. 굉장히 압박을 하고 무역 의존은 중국에 많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세우는 것이 중국의 제조업을 너무 많이 예. 미국도 세계도 의존하고 있다. 있다. 분산하자. 이거를 이제 자국으로 끌어들이든지 예. 뭐 주변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예. 게 트럼프의 논리죠. 예, 예, 예. 주장인데 예. 사실 이걸 누가 했어요? 예. 이거는 바로 클린턴이 한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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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되면서 미국의 축적 체제를 주로 정보 통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예. 여기에 국한시키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다른 데 예. 넘기고 꿀뚝산업은 그,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오염이라든지 이런 예. 것까지 다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예. 이런 데로 다 넘겼잖아요. 예. 예. 그걸 마치 중국이나 한국이나 베트남이 빼앗아온 것처럼 트럼프가 예.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나쁜 그게 놈들이에요. 아니라 예. 그 국제 분업 체계를 예. 주도하고 금융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 결과물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그걸 더 촉진시켜 왔죠. 그렇죠. 예. 그게 주범이 미국입니다. 예. 그래놓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이 제조업 인재 와가지고는 예. 가져가려고 그러고 근데 지금 가져가려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은도 쉽게 되겠습니까? 되지는 않죠. 타산이 안 맞는데. 그렇죠. 예. 이미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예. 중국이나 다른 데 베트남이나 벵글라데시나 이런 데 의존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예. 어떤 인류 전체의 뭐 그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적인 아프리카까지 예. 다 그 영향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런데 뭐 반중국 전선한다 그래가지고 싸게 잘 살았는데 다시 반중국 전선한다 그래가지고 미국 편 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미국 의존하고 있는데 그 서민들한테도 예. 그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안 되죠. 예. 엄청나게 물가는 올라가고 예. 이럴 테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예.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가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을 이제 촉진시키고 격화시키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어서 지금 걱정은 되는데 예. 중국이 지금 굉장히 노련하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발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뭐 이미 무역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예. 이게 신냉전의 구도 속에서 패권 경쟁이었거든요. 예, 무역 전쟁이 예. 본격적인 패권 전쟁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역 전쟁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기술 전쟁으로 했다가 예. 그다음에 환율 전쟁으로 예. 했다가 또 무슨 전쟁으로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쭉 이끌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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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한일 간에도 이게 무역 전쟁을 한 예.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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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사실은 소패권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입지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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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다지겠다. 한국이 예. 못 따라오도록 하겠다 하려는 그렇죠. 그런 구도에서 소패권의 전략에서 한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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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느냐 하는 예. 건데 이미 미국은 자기 내부의 어떤 모순이 극화되는 예.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전면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내부의 역동성이 이미 상실되어 가고 있다. 예, 예, 예. 근데 미국이 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탕은 지금은 강대한 군사력, 이것밖에 예, 예. 없죠. 예, 경제력은 이미 2014년부터 중국이 PPP 있죠. 수준에서 GDP가 중국에 뒤지고 예,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세계를 이끌어 나가려면은 경제력이 동원 경제력입니다. 예, 예, 예. 동원 경제력이 얼마나 되느냐. 예, 예, 예. 그래야만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죠. 미국이 예. 동원 경제력이 지금 형편없는 수준이고 예, 예, 예. 그 대신 중국의 동원 경제력은 엄청 예. 이 앞서 있죠. 예, 엄청나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과연 이제 그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군사비를 뭐 7,500억 달러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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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쓰면서 군사력을 가진다고 해서 패권이 유지되느냐. 예. 지금은 핵 억지력이 예.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예. 러시아나 예. 핵 억지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력에 의해서 상대방을 굴복을 시킨다 하는 것은 다 죽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계의 패권이나 패권보다는 뭐 중국은 지도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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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변수나 예.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라든지 사상 문화적인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 미국은 이런 분야에서 이미 예. 이 지도력을 상실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신냉전을 미국이 요번을 계기로 촉진을 시키지만은도 예. 이게 오히려 미국이 자생 자박의 길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예, 예.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예. 이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예, 지금 예. 홍콩 사태나 특히 이제 대만. 예, 예, 예. 대만 해협에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이게 다니면서 계속 남태평양에 대해서도 계속 자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 대만의 무기도 엄청나게 팔아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대만을 중국은 그 원네이션 한 나라거든요. 예, 예, 예. 한 나라 두 체제 일거양제라는 게 그렇죠. 바로 그런 건데 그게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닉슨 예, 예. 뭐 택동. 그런데 그걸 이제 깨트리면서 대만을 독립국가화 시키고 대만의 민진당 집권이 이걸 더 부추기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까지 이제 치닫고 예, 예. 있긴 하지만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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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군사력에 의존해서 패권을 신냉전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 예,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당히 옛날에 도광양회 같이 예. 이런 데 대해서 절제나 이런 걸 하면서 단 중국이 예. 중국의 핵심 이익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양보하지 않으면서 네, 너무 도발하지 않는다. 그렇죠. 핵심 이익 부분은 지킨다. 예. 지키지만은도 이것을 미국을 어떤 그 자극을 한다든지 예. 미국에 도발하는 식으로 하지 않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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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예. 예.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지도국가를 자임하는 만큼 예. 관리를 상당히 노련하게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식으로 지금 뭐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괴해버리고 항공 자유화 조약에 따라서 멋대로 정찰도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중국을 집적대고 있는데 그게 또 안말리에 들면서 그러나 이제 홍콩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핵심이 문제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안도가 되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20년을 소강사회 전면 건설에 기초해서 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50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그 목표 달성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중국이 뭐 어떤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걸 향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도 미국 자체가 내부에서 동력을 상실을 하고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획이라 그럽니다. 규획보다는 오히려 당겨질 가능성이 높고 지난 4월 13일인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기술전쟁 이걸 분석을 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걸 추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화웨이를 비롯한 기술 수준이 굉장하죠? 지금. 기술 수준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5G 이동통신 분야죠. 그러니까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AI 부분에서도 기본은 AI 이제 그 뭐죠 자동 그죠 이게 인공지능 이 부분에서 기본은 미국이 우세한데 이걸 응용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 응용 부분은 중국이 앞서고 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 부분도 미국이 양자 컴퓨터는 앞서고 있대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에 있어서는 달 D를 착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의 부분은 아직까지 중국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좀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테슬라라든지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자율주행을 5G 이동통신이 발달됐으니까 이걸 지금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엄청 앞서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자율주행차가 우리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퀴 달아가지고 움직인다고 보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그 문제에 관해서는 뭐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앞으로 이게 기술 경쟁력이 이게 세계 패권 구도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이제 결코 미국이 낙관만은 할 수가 없고 중국의 사실 세계 이 기술 분야의 특허권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코로나 경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강력하고 능동적인 작용이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굉장히 빨리 따라갈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그 계획을 세워봤자 아무리 긴 계획을 해봤자 대자본이 8년 멋대로. 8년 해잖아요. 8년. 8년이니까 국가에서 그런 어떤 그랜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게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엄청
중국 체제가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황구시보에 따르면은 중국의 이제 신냉전 관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전략상 겸허하고, 그다음 수세적 입장을 유지를 하고, 결코 주동적으로 미국의 도전이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아주 과시는 불용하고 이런 표현을 등장시키면서 상당히 그 패권국 종래의 패권국 무지막지하게 일방주의적인 게 아니라 아 지도국으로서 좀 세련된 면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가지고 미국의 패권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서구 자본주의의 패권으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스페인, 뭐 포르투갈, 네덜란드, 뭐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약 한 350년 동안 서구 자본주의가 세계의 패권을 누렸거든요. 예. 이 350년 동안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이나 인디안 문명이나 문명이 전부 다 말살이 되고 아편전쟁이라든지 추악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예. 평화생명권이 그렇게 짓밟히고 자주권이 이제 짓밟혔는데 예를 들어서 아편전쟁 같은 거 보면은 그 추악한 전쟁인데 영국 사람들 몰라요. 예. 역사 교재에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지배라 할까 이 패권 전횡 여기를 종지부를 찍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류 사회에서는 진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 지도력을 이제 장악을 했을 경우에 중국은 1대1로 기조라는 게 있죠. 1대1로 기조라는 게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함께 나눈다. 그게 삼공이라는 걸 기조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갔을 때 과연 그렇게 뭐 완전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도 어쨌든 기조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중국의 중화체제라는 것은 옛날에 중화체제라는 것은 이게 마치 이게 서구의 패권하고 동일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천하질서의 규범을 만들면은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그 어기지 않고 존중만 해주면은 이 주변 국가들에게 평화와 자주를 보장하는 서로 주고받는 체계이고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을 주는 그런 체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국이 자발적으로 중국의 지도력에 대해서 순응을 하고 중국은 이끌어가는 강압적으로 무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가는 이런 체제가 중화체제였다. 그런 기조가 1대1로의 기조의 3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350년의 전쟁, 말살, 죽임, 일방주의 이거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좌우됐는데 거기서 종지부를 찍는 그 자체가 엄청난 역사의 진전이고 중국의 공상, 뭐 공상, 뭐 이런 삼공이나 이런 기조로 나아가면은 지구촌이 아까 이야기하는 인류 공동체주의라 할까 여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더라도 남과 북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7천만 결의의 이익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되죠. 되죠. 어쨌든 지금 한국의 경우에 수출의 3분의 1이 중국 시장입니다. 일본이 한 5%도 잘 안 되고 일본이 5인가 6인가 밖에 안 돼요. 미국도 한 12%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하고 합쳐서 한 33%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수입하는 제일 수입국이 한국입니다. 예. 2016년인가 그때부터 예. 계속 한국 1위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예, 예. 있죠. 그런데 미국하고는 안보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의존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 한국의 안보를 이야기할 때 과연 예. 안보가 문제가 되느냐. 예. 허구적 안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군사력이 2020년도 그 뭐 파이팅 파워 예. 어? 뭐 그러니까 전쟁 뭐 능력 지수가 예, 예, 예. 전력 예. 그 미국에서 분석해 놓은 거에 하면 한국이 6위더라고요. 6위죠. 예. 뭐 북은 22인가 이제 예. 그렇게 했는데 북은 그 재래식 무기 숫자 기준으로 하니까 과대평가됐고 예, 예. 한국이 6위고 또 GDP가 세계 12위죠. 예. OECD 뭐 10위고 예. 또 뭐죠? 군사비 예. 군사비가 보면 세계 11위 뭐 예, 예, 이렇게 예. 되잖아요. 예. 그게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무슨 뭐 안보 위기가 있나? 북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세계화를 계기로 해서 인류 전체의 세판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국 내부적으로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또 이제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완전히 세판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가치관 측면에서 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개인 자유 지상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로 예.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적 이익 개인주의화해서 공공성 강화 공적 이익 우선주의로 가야 될 것 같고 예. 국가의 자율성 독자성 예. 예. 이것을 강화하고 예. 리더십을 이제 국민을 위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이제 높여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자본주의의 사적 이윤 추구의 중심주의에서 사회주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공성 중시로 가야 될 것 같고 선생님이 또 이제 혼합경제 체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이건 어떤 측면에서 이런 강조를 좀 하셨는지.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 불가한 거다. 예, 그렇지 예. 않다는 게 예. 바로 증명이 되고 있죠. 예, 예. 중국의 경우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것은 예. 이게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굉장히 확대 적용을 시키고 있고 예. 시장 기제가 자원의 배분이라 할까 그 다음에 개발이라 할까 이런데 시장 자본주의가 굉장히 중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지만 중심성은 어디까지나 이게 뭡니까? 국가, 예, 국가 공유제. 예, 전민중적 소유경영. 예, 예, 공유제가 예. 중심이 되고, 되고 시장경제. 예, 사적 소유도 예. 병행하면서 예, 하고 예. 있으니까 예, 이건 혼합경제체제이다. 예, 예, 예. 오히려 이런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전일적 사회주의보다는 더 낫다. 예, 활성화가 되고 예. 세계 생산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예, 네. 그다음 스웨덴 같은 경우도 예. 자본주의를 기존으로 하지만도 예. 상당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보편적 복지라든지 예. 이런 거는 공공성 중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사회주의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구촌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예. 사회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맞게. 사회주의성을 얼마로 강화를 하든지 예. 자본주의성을 얼마로 강화하는 게 좋겠다든지 예. 그것은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예. 독창적으로 그, 하면 예. 되는데 예. 그 사회에 맞게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일색의 이런 신자유주의나 이것이 예. 정말 모순 덩어리라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으니까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접근, 사회경제 체제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네네네. 거기에다가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대의민주제가 예. 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등식을 깨야 되고 깨야 된다. 예. 참민주를 예, 예. 우리가 모색해야 되고 그것을 확산을 시키는 그래서 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란 말하고 예.
자본이 주인인 자본주의하고 이게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할 수가 없죠. 예. 자본주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 자본 축적을 핵으로 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의 예. 세계화가 아니라 예. 인류의 평화 건강을 중심으로 한 인류 생명 운명 공동체를 세계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아, 그리고 독과점 지배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 공동체 중심주의로 가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이 생명 공동체주의로 삶의 틀을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예. 겁니다. 예. 강조하신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한반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미중 간의 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이제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요. 북쪽 통계를 발표는 안 할 뿐이지 최근에 영상 보면 마스크를 안 쓰고 회의를 해요. 그리고 철통같이 이렇게 막 해버리고 또 통제가 잘 되는 사회잖아요. 예, 예. 예방의료 체계라든지. 그래서 남이나 북이나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모범 국가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이죠. 예, 예. 자, 그렇고 남쪽에는 이제 총선을 압승을 했어요. 184석입니다. 예. 이만큼 줬으면은 잘해가지고 준 것도 아닌데 잘해보라고 준 거 아닙니까?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충격 이것도 이제 완화시키고 사회경제권 세판짜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고등학교 출신이죠? 네, 그렇죠. 선생님은 부산고등학교 출신인가요? 예, 예. 같은 부산 출신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라는 게 뭐 삼성공화국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야말로 이 IMF 체제 이후에 이게 재벌 중심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외자가 또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예. 이런 구도가 굳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굳어진 경제 구도를 새로 판을 짠다는 것은 거의 혁명이죠. 혁명인데 그런 혁명은 미국에서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뉴딜 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을 하고 노동 권력을 예. 이게 키워가지고, 예, 키워가지고 협상력을 높여서 사회를 예. 바꾸는 예, 예. 그런 계기로 삼았잖아요. 예, 네. 우리도 바로 이 코로나 예. 이 위기 예. 전 인류사적 위기고 전 지구적 위기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예.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 그런 아까 그 헬조선 예. 이런 것이 극복될 수 있는 예. 길은 그런 세판짜기로 예. 과감하게 나아가야 되고 예. 이번 총선이나 지지도라든지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런 것을 상당히 좀 예. 이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예. 여기에서 우리 노동 계급이라든지 시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예. 제가 지금 제시한 어떤 가치관의 예. 판가리, 예. 그 다음에 세상을 새로 만들자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세계, 전 세계를 새로 만들자는 보담도 예. 이 정신적, 물질적, 예. 이런 전체 세상을 예. 새로 만들려는 예. 이런 그 막 욕구라 할까, 예, 이런 예. 것이 어떤 집합된 힘으로 예, 예. 나타나서 예. 그 정부를 견인을 하고, 하는, 예. 그 다음에 남북 그 이 협력 구도를 예. 더 이제 정착화시키는 그렇죠. 이런 구도로 나아가고 나아가게 되면은 예. 정말 하나의 위기를 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렇죠. 획기적인 역사의 예. 전환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좀 도발적 수준으로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자주성의 기초에서 이 균형 외교를 하는 이 자체가 예. 신냉전을 완화시키는 완충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국민이 손을 잡고 용단을 내리고 좀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전이라도 남북 관계를 좀 앞질러서 합의 사항도 이행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어쨌든 과거 70년 동안 예.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그다음에 남북 적대를 구조화시키고 재생산한 주범은 미국이잖아요. 예. 그럼 미국이 지금 이게 서서히 약화되고 있어요. 약화되고 있죠. 예.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예.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이제 예. 약화되고 또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중국의 지도력이 점점 드러나고 커지고 있고. 예. 이게 전환기죠. 예. 이때야말로 우리 남북이 자주성을 발휘해서 예.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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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서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신냉전의 테두리에 말려들어서 예. 우리가 저 6.25 한국전쟁이나 청일전쟁 예. 이런 것이 우리 이 땅에서 발생했지만 예. 그런 위험성을 잘 예. 이 극복을 하는 예. 이런 예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지도력이 예. 그걸 충분히 담당을 해야 되겠고 예. 지식인들이나 우리 인식이 제가 여기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관 예. 그걸 창조적으로 파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괴를 해야 되고 예. 바로 이게 기회라는 거죠. 예. 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한반도의 미래는 예. 보다 아마 좀 밝은 예, 예. 빛이 보이지 않을까. 아, 좋은 말씀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지금 요약을 하면은 예. 사상 문화적으로는 공동체주의로 가라. 예. 정치에 있어서는 민의 주인들은 참민주로 가라. 경제에 있어서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로 시스템을 좀 바꾸고 운영도 바꿨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대외 전략에 있으면 자주성에 기초해서 균형 외교를 하고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라.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미중 간의 이 국제질서가 변화되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야, 그럼요. 정말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게 지금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걸쳐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예.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당장 붙고 사기는 어렵지만 그런 점에서 예.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지만도 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전환의 그런 어떤 기회이다. 예.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히 지식인들이. 지식인들. 예. 우리 노동운동도 그렇습니다. 예.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조 간부들, 현장활동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자기 임금, 자기 고용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살리고 우리 전체 민중을 살리는 거기 앞장서는 노동운동 예. 그런 노동자가 되고자 지금 광범위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그 건강을 잘 보존을 하시고 우리 현장 활동가들이 부를 때 예. 언제든지 어디든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많이 호소를 해가지고 각성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항쟁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네.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